안녕하세요, 일왕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듣기만 해도 모든 장면이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일왕씨 사운드드라마 자전거 편 볼륨을 높여주세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누가 네 어머니야? 네? 너희 어제 나 빼고 자전거 교육장 가는 거 다 봤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그냥 배운 호수 갔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숙달된 강사님이 안전 법규와 운행 방법 등의 이론 교육과 안전장구 착용법, 도로 주행 방법 등 실기 교육을 진행하던데, 그럼 그게 시민 자전거 교육이 아니고 뭐니?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자전거 배워서 새 자전거 갖고 싶어 했던 거 알면서 정말 섭섭하구나. 어머니 노염 푸세요. 안 그래도 간 김에 어머님 교육도 신청했어요. 만 2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대요. 그런 걸로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앞으로 이 집에 새 자전거 하나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파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올바른 주행 기술 익혀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타기. 친환경 명품 도시, 탄소 배출 제로 도전 의왕시. 시민 자전거 무료 교육. 희망찬 미래 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